군사돈에 왔어요.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군사돈 맛집? 맛집? 맞아요 해야 돼. 맞아요. 최고의 군사돈이었어요. 맞지? 사돈을 돈으로 할 만큼 좋았어요. 아이고. 지금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날씨가 되게 시원해요. 바람이,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죠? 얼른 내일 아침에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침이에요. 날씨가 진짜 추워요. 6시 47분이거든요. 초점. 준비하고 나가서 오름에 갈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얼른 준비하고 만나요. 너무 부셔요. 아 진짜 오늘 날씨 최고네요. 최고. 지금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태워다 주기로 했거든요. 김 오빠자. 엄마 동산인 줄 알던데. 무슨 동산? 그냥 에덴 동산 같은 거. 동산 맞네. 맞자. 막상 올라가면 오빠 힘들다 갈 걸.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종성까지. 가고 싶어 엄마 가고 싶은 만큼 가면 된다. 엄마 이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맞다. 거. 맞다.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와.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든데 경치가 요즘에 또 억새가 또 개화할 시기래요. 그거에 맞춰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억새가 약간 좀 불그스름하게 올라왔어요. 이제 막 펴서. 근데도 볼만합니다. 최고. 힘들다는 것만 감안하면 공짜에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어요. 힘들어. 능선이 보이는 게 참 좋아요. 오르면 오르면. 오늘 날씨도 적당해서 오르기 너무 좋았어요. 오빠 그래도 올라왔네. 저기 저 섬이 비앙도래요. 오빠가 하도 닥달을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감성이라고는 1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이쁘다. 지금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시원할 때, 선선할 때. TMI이긴 한데 이거 영주랑 같이 샀던 삼각대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핸드폰 거치대도 거치대? 아니야. 핸드폰 그거 끼우는 것도 줘서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고요. 저는 이거 카메라 끼우려고 산 거였는데 의외로 핸드폰에 끼워서 많이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튼튼하다는 점. 영주야 고마워. 새별오름 등반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팔라요.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좀 체력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용눈이 오름 같은 완만한 오름을 추천드립니다. 크루아상 이거 하나만 이거 저거 하나 남은 거 먹을까? 이거 좋아해? 뭔지 모르겠다. 크림빵이라는데? 먹어봐. 그래. 된 거 같지 않나? 성이시돌 목장에 있는 이시돌 카페라는 곳에 왔는데요. 오, 완전 맛있습니다. 커피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좋아요. 여기 우유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 미술 거 없다. 조금만. 이런 건데. 라떼. 아빠 같아. 고소하구나. 저기 말이 있어요. 사실 뭐냐, 소는 안 보이고 소 보려면은 소 농장에 들어가야 돼서 소는 안 보이는데 말이 좀 있네요. 시장에 왔어요. 회를 먹을 겁니다. 얼마 주면 되나? 4,000원.
4,000원, 3,000원이잖아. 누가야? 1,000원이에요? 아, 한라봉. 3,000원. 저 한라봉 주스 하나요. 바로 드실 거예요? 네. 지금 끓여드릴까요? 네. 아빠가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욕장에 왔어요. 초 좀 잡아라. 저희 비양도도 있고 아주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수욕장에 있는 요 등돌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맛있겠다. 난 고기국수 먹어볼래. 날았다. 맛진 냄새 나는 듬돌 진짜 맛있었습니다. 고기국수랑 냉밀면이랑 국밥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굿! 안 되니까 저 따뜻하네. 그만. 많이 주문하는 게 만복이네 김밥이죠? 네. 아, 그거 포장되나요? 네. 포장 하나 해주세요. 오징어 무침 필요 없으세요? 아, 하나 주세요. 만천원이요? 네. 아. 수리야!
해물라면입니다. 이렇게 니몸의 빈티지 라운지 카페는 야외도 앉기 좋아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요. 아, 물골이 지금 비도 한두 방울씩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걸어서 가야 됩니다. 아주 그냥 귀걸이 한 짝도 떨어졌어요. 없어요, 없어. 아, 제주 재밌었어요. 완전 갑자기 떠난 즉흥 여행이었지만
너무나도 알차게 잘 놀다 갑니다. 아니 그러면 막걸리 뭐 하지 않을까 해서. 이오테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침에 잠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근처에 있길래 들렸어요.